안녕하세요. 애틀랜타 한국 엄마입니다. 남편하고 둘이서 마더스데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아침은 호텔에 있는 무료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 돌리는 건데 모르고 열었구나, 내가. 바보 같아. 나바르 비치야? 다음날 아침 다행히 날씨가 좋아져서 바닷가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. 해변도로는 20마일에서 25마일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앞에서 누가 걸린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. 이 좋은 곳에 와서 경찰에게 걸리면 속도 위반이면 한 200불 정도 나오거든요. 소리 들리세요? 또다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